구속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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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대한민국의 하면 제야당 대표를 향해서 내공모! 320억 불나기는 퇴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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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 원진 반드시 특검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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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자님도 예수님의 범죄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?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, 잡아주기 수사 하고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? 윤석열 멧돼지! 저희들은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. 민주파괴, 검찰 독재, 윤석열 단호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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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권무죄, 무권유죄, 윤석열 단호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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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외에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? 대통령 수락하고 9개월 동안 한 것이 오로지 정력 제거밖에 없습니다. 국민들은 난방기 폭탄으로 외투 하나 잃어가며 정리한 기념으로 가고 있는데 술 처먹고 나라 밖만 나가면 외교 전사 일으키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? 윤석열! 당장 끌어내려야겠죠? 네!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. 국민들 다 죽이는 윤석열을 단호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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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지무식 무능한 윤석열을 단호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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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민 여러분, 저희들은 전두환 공무원 독재를 무너뜨렸을 때 우리 시민들이 외쳤던 구호가 바로 국제타도 호원철폐였습니다. 독재자는 독재자와 여러분 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? 독재자한테 무슨 처벌을 하시겠습니까? 독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? 끌어내려야 되죠. 전세계 역사가,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독재자는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됩니다. 여러분 동의하십니까? 자, 그래서 우리가 87년 6월 항쟁 이 서면거리에서 시민분들과 함께 외쳤던, 앞서 집회에서 했던 그 구호를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